안녕하세요, 손소람입니다. 출출해가지고, 고기 한번 구워 먹습니다. 요거는 소고기 대패 삼겹살인데, 예전에는 이거 폐가 먹었더만은 그거보다 이렇게 말린 채로 이렇게 굽어가 익히가 먹는 게더 맛있더라고. 요새는 요렇게 굽어먹습니다. 늦은 밤 12시 넘었는데 출출해가지고 이렇게 송이거나 짐승도 먹고 산 사람도 먹는 그런 송이인데 판매는 할수 없고 우리 쫄따구도 못 가는 송이. 이래가지고 이거 안 패, 예전에는 이거 패가지고 먹었는데 안 패고 먹으니까 육즙도 살아있고 아주 맛있더라고. 이게 자, 이거는 전복입니다. 전복 애기 전복. 산을 타다 보니까는 못 먹고 해가지고 또 먹을 걸 많이 들고 가면은 배낭이 나중에 한참 타다 보면 무겁거든요. 그냥 뭐 초코파이하고 뭐 이런 것만 들고 먹고 이러니까는 뭐 운동량은 많고 그래가지고 살이 많이 빠지더라고요. 근육하고. 그래서 자기 전에 이렇게 먹고 자려고. 운동 조금 하고. 이건 핀송이들입니다. 핀송이. 벌레도 묻고, 우리 쫄따구도 묻고, 산 사람도 묻고, 이런 송이입니다.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. 송이가 올해는 빨리 끝나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. 산 사람은 요래 막 싱크대에서 이렇게 서서 바로 먹습니다. 먹어가지고 지인들이 오면은 또 이제 가서 보내가지고 구워 먹는데 저 혼자는 요렇게 구웁니다. 많은 분들이 송이는 드시고 싶어 하는데 송이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. 이 후라이팬은 키스가 안 나고 이래서 좋는 게. 자, 이거 자주 구워먹으니까, 이거 후라이팬 요것도 하나 더 샀다니까. 셋째로. 싸게 나왔더라고.
벌써 이만큼 올라가 버렸네. 시간이. 내가 기름장에다가 딱 찍어가지고 송이하고 이렇게 딱 드시면 됩니다. 자, 혼자 먹어서 미안하지만은, 자, 먼저 한 점 드십시오. 자,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